그리고 여러분 삼관왕 아시죠? 삼관왕. 삼관왕을 제가 두 개 합식을 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두 개 합식했는데 그거는 좀 컸기 때문에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식을 하니까 30,000원이죠. 분하고 뭐 이제 숯에 A4 들어갔고 이러면 그래서 그게 뭐 4만원, 5만원 탄생을 해요. 촉에 따라서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 아이는 유묘해요. 자, 손에 제가 올려볼게요. 요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개가 있어요. 혹여나 그 가지고 싶으신데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개를 네스터 두 대짜리 두 개 가지러 갔다가 또 가지고 온 거예요. 네네네네. 요거. 네, 요거. 황금호접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제안을 받아왔냐면 이 아이는 지금 네스터가 꽃이 다 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달 정도 하기가 가긴 가는데 이게 이제 네 대짜리가 있고 세 대짜리가 있는데 한 10분 이상 주문을 받으면 요거를 9만 원에 주신대요. 사장님께서, 하원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두서가 없고 택배를 하나 보냈는데 어떻게 원정 꽃잎장이 세 대 생각해보세요. 원종 꽃잎이 얼마나 포장이 잘 없는데 여기가 세 개가 다 불러져서 택배가 됐을까요? 그래서 막 여기 택배 기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뭐 이제 막 그러신다길래 놔두라고. 이번에 내가 다시 발로 밟아도 그 안 찍어질 정도로 한번 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때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래서 사실은 조금 뻗쩍. 영상도 다 날라가 버리고, 버쩍 지금 제가 화가 났었어요. 예. 이거, 아너스몸인데, 슈퍼 센텐스라는 아이예요. 예. 아너스몸인데, 터치 오브 클라스예요. 네네네. 드리스 독삼이에요. 지주를 세워줘야 됩니다. 네. 정통 아너스몸. 잎이 이렇게 큽니다. 네. 그리고 터치 오브 클라스, 예, 지어가고 있어요. 예. 제 손에 막 이끼 묻은 거 보세요. 이 와카이프리시 피기 시작했어요. 와카이프리시. 우와, 우와, 우와. 우와우. 그리고 이거는, 덴드로비움 파리시 세미알바와 덴드로비움 아너스몬 세미알바가 교배돼서 세미네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스터인데 무슨 1m가 됩니다. 막, 예, 예. 신화가 두 개가 나와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세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고 꽃이 졌고요. 하나는 저 아이만 내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고객에게 못 보내고 제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거를 제가 보고 싶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시키고 또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수영이 무슨 꽃이 필려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수영대로 이렇게 달아두었는데 선셋 같나요? 이게 선셋은 아니고 뭐 있는데. 네. 이 아이도 참 예쁘고요. 네. 이 아이. 앙캉캉캉캉. 이렇게 커요. 골드스타입니다. 너무 예뻐요. 한송이 치고도. 같은 미니인데 여기서 변인지 이 아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뻐요. 삼색은 이 아이가 여기 하나가 정부가 무너지면서 하나, 둘, 세 촉을 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요번에 갔을 때 있어서 제가 지금 예, 보고 있고요. 요 미니도 있고요. 이름들은 몰라요. 삼색화는 알겠는데 난원에서도 사장님들이 워낙 많은 품종이다 보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명으로 남겨두고요. 핑크 아마빌리스. 네, 이게 다이아예요. 다이아. 옛날에 그냥 강산나눔 갔을 때 제가 여기 이거 독특한데 공부할까요? 이러면서 아, 공부해요 막 이랬었는데 그 아이가 핀 게 이렇게 핀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라는 호접난 다이아. 에에에. 요거는 밀토니아. 네, 안나. 요 아이 이름도 몰라요. 에에. 미니인데 이렇게 뻗쩍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아이는 파피오 페들럼. 흑기사라는 아이예요. 다 저가요. 처음에 야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더니 이렇게 있어서 아까워서 이러고 있어요. 예. 요 미니들이 되게 고트리스인가 싶어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예, 막실라리아. 향 좋아요. 이렇게
우리 그 마사지 고객님들 오시면 원장님 이게 무슨 냄새야? 아로마 냄새와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오늘 파메리 제가 전에 파메리 되게 자랑했었던 아이는 그 파메리가 아마 파메리 교배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메리는 진짜 파메리는 보통 15cm 잘 자라도 20cm 이상을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제 건 엄청 컸었고 분주를 했었고 네 대품을 살 때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예쁘죠? 요것도 그냥 예, 나눠내서 얻어왔었어요. 예. 요거는 주인이 안 찾아가네요. 네. 요거도 이름을 몰라요. 요거는 청풍이라는 아이예요. 청풍. 미래화의 단지에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네. 청풍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 와이 브라사볼라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촉 올라오고 있어요. 청풍을 제가 하나를 봤는데 이 아이가 되게 약했었던 아이인데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새 거를 하나를 또 샀어요. 요거는 브라사볼라 지미니 크리켓입니다. 지미니 크리켓이라고 이원 나눈에서 제가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블랙잭이에요. 두 포트를 합식한 거예요. 요거 하나. 근데 꽃이 자꾸 말라요. 네. 요거는, 황금오접 제가 이제 미리 가져왔는데, 요렇게 이제, 아, 확실히 난원을 떠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꽃송이가 많진 않는데, 다이아가 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뽀모살. 덴드리비움 뽀미드빌. 그래서 포모사 교배종이 지금 하나 오고 있는데 저는 이 꽃이 그렇게 예쁜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 정도 느낌이에요. 크기가. 네. 요 정도. 포미드빌. 덴드로비움 포미드빌. 안 예뻐요? 덴드로비움 판타지아. 저 판타지아 계속 먼저 보내버리고 못 봤었는데 이것도 나오는 거야. 하나 여기 있었던 거 또 보냈어요. 저도 좋아하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레드 스타예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돼요. 이걸 줄이면 이게 이렇게 펼치니 얼치 이제 이거 잘해요. 요 정도 크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물건들 몇 가지 더 있고요. 이 아이가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부러졌어서 휘어져 있어서 피겠나 했는데 피었는데 조금 빨리 지는 경향이 있네요. 으아리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이죠.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